어제 저는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우리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문을 열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저의 국회 정상화 제안에 여당 국민의힘은 또다시 채무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돌아보면 지난 4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다름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자신들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국회는 극한적인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 완박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합의와 약속 파기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앞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대 합의를 너무나 쉽게 휴지조각으로 만든 상대와 앞으로 그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합의서에 선뜻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협조로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를 지키는 일이 그 출발점이자 상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법적 권한도 없는 전직 원내대표들이 한 약속일지라도 내용일지라도 여야의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저로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통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전직 원내대표, 현직 원내대표 간의 두 합의를 다 지키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진의를 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통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우선 살펴 밤샘 협상을 하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국정운영에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출범 두 달이 다 되어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운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